그래서 민철이 15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문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개 다시 있나요? 어려운 거몇개 정도 있었나요? 한개 정도 어려웠어요?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앉아라. Sit down. Sit down. 오케이, 오, 그럴게요. I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책좀 펼쳐라. Open 해라, your Open your book. 오케이, 오케이. Okay. 다음에 손좀 들어보세요. Raise your hand. Raise 해라. 무엇을? Your hand를,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Okay. 오케이. 손소독제로 손 소독해. 마스크 끼고 다니고. 손소독제 있거든.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건 물 나오는 거잖아. 그거. 가방 내려놔라. Put down your bag. Put down 해라, your bag을. Put down your bag. I will. I will. 스탠드 업 플리즈. Stand up, please. 오케이, Okay. 말잘 듣네요. 여기 나온 애들 전부 다. 클로즈 더 도어 플리즈. Close the door, please. I will. I will. 오, 다 잘했는데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Put down your bag이 어려웠다. Put down your bag. 알겠습니다. 설명.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번에 민철이가 배웠던 게 뭐냐? 선생님이 밑줄 끈것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뜻이 뭐죠? 애 안다고. 애는 열다, 펼치다. 얘는 raise. 올리다, 들다. 그다음 여기 put down your bag 조금 보이는데 put은 hand는 뭐예요? hand가 손인 것 같은데 놓다, 두다 이런 뜻이고 안 보이는 stand up please 할때 stand는 그 다음에 close the door 할때 close 앉다야 닫다 그럼 여기 sit, open, raise, put, stand, close 공통점이 뭐냐 왜 이렇게 전부 다 하다시죠 문장이 하다시로 시작하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이 말, 내 말을 듣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상대방 영어로는 you죠, you. you에게 뭔가를 뭐할때 쓰는 거다? 부탁할 때 쓰는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앉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sit down, sit 해라 뭐 앉으면 당연히 위로 앉아요, 밑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sit up이야, sit down이야. 그럼 sit의 반대말은 뭐죠? sit의 반대말. 그러니까 영어는 뭐예요? stand. 그럼 stand down이야, stand up이야. 그럼 up하고 down은 또 무슨 관계야?
반대말 관계죠. sit하고 stand가 서다, 서다, 앉다가 반대말이듯이 down, 아래로, 위로, up,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open의 반대말도 있는데 open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열다의 반대말은 닫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ise의 반대말은 뭐예요? 둘 다의 반대말은 put이죠, put. raise는 또 뭐하고 반대말이다? put하고 반대말인데 raise, put, open, close, sit, stand 전부 다 공통점은 하다시고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you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거다. 오늘은 뭘 배울 거냐 하면 상대방에게 뭐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뭐 하라는 걸 배웠으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하고 아 will부터 먼저 설명해 봐. sit down 앉으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I will 이거 I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it down 했는데 I will 했단 말은 I will 뒤에 생겼단 말은 I will sit down 이고요. will 뒤에 무슨 시 집어넣으면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will 뒤에 하다시 넣으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는 놓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나는 놓을 것이다 I put 하면 되겠죠. 나는 들 것이다 하고 싶으면 I will raise 하면 될 거고. 그렇죠? 나는 일어설 것이다 하고 싶으면 stand 하면 되겠고. 나 앉을 거다 하고 싶으면 I will si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하고 your의 차이점. you는 너는 또는 너를 이런 뜻이고요. you는 무슨 뜻일까요? 너의 라는 뜻이야. 너는 책이야. 너를 책이야. 너의 책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누구누구 이걸 보고 소유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해요. 소유를 나타내는 책은 책인데 내 책을 펼치란 말이 아니고 누구의 누구 소유의 책을 펼쳐라? 네 소유의 책을 펼쳐.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책을 펼쳐라. 그러면 너의가 있으면 나의도 있겠네. 나의는 뭐예요? 마이 북 그러면 나의 책이죠. 그렇죠? 어? 저쪽에 가면 한번 가볼게. 복습했지? 네. 소리가 안 들려? 여기에 얘가 패드가 새 패드거든? 예.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인데 너네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집 어디? 어? 그러면 너는이 있으면 나는도 있겠네. 나는 뭐죠?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거 할 때 I죠. I 그러면 나를도 있겠네. 나를 미야 됐습니까? 오케이. I, my, me 이렇다는 거. you는 너는도 you고 너를도 you야. 됐습니까?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 그렇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할 때는 you love me 이러죠. 됐습니까? 여기에 you는 너를이고요. 여기에 유는 너는인데 얘하고 얘는 사실 다른 건데 생긴 게 똑같을 뿐이야. 얘는 나는이고요. 얘는 나를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aise your hand please. 뭔가 상대방에게 지금 뭐하는 표현을 계속 배우고 있어?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배우고 있는데 부탁할 때 뭘 넣으면 please란 말 넣으면 어떻게 부탁하는 거냐면
뜻이 뭐 제발 이런 뜻으로 써 있는데 굳이 제발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뭐를 붙인다? Please를 붙인다. 그렇습니까? Okay. Put down, stand up, please. Okay. 그렇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Okay.